큰 물이란 뜻을 가진 아무르. 그 발원지는 몽골 오농강입니다. 얼음장 밑에서 강물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설원을 적셔 생명을 불러모읍니다. 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온 몽골리안 가젤. 아프리카 지역의 가젤에 비해 다리가 짧고 머리가 큽니다. 초원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늑대입니다. 가젤은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졌습니다. 속도로는 늑대가 가젤을 잡지 못합니다. 초식동물은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하면 늑대의 표적이 됩니다. 설원에 또 한 무리의 입주자들이 합류합니다. 유목민들은 풀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목초지로 이동하며 초원을 순례합니다. 초원에서 늑대와 유목민의 관계는 늘 긴장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유목민의 울타리 안엔 늑대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먹잇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1년 내내 우유와 고기를 제공하는 가축들입니다. 사람과 공존하는 대가로 이들은 추위와 야생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새해 첫날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새 생명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행운입니다. 신기진 사관사는 신이 있는데 내가 운영만 도글스 야글스 사가지 때도 도글스 하도 너도 신이 있는 게 여기도 와서 있는 도글다 애 나도 그냥 돈 샤가도 인게 또 우글스를 거 쓰는 게 좋았어 매직시에 매직 와 있을 때 왜지마. 유목민에게 동물은 재산이자 생명입니다. 늑대가 유목민의 빈틈을 노립니다. 유목민에겐 자신의 동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의 울타리도 결코 느슨하진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강을 신성 시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물고기도 잡지 않습니다. 물을 얻을 때에만 강에 들어갑니다. 꽁꽁 언 얼음 몇 덩이면 식구들의 보름치 식수가 확보됩니다. 14살의 앙카는 할아버지를 따라 이 초원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강까지는 약 20km. 사람의 발길을 따라 아무리의 또 다른 물길이 초원 깊숙이 이어집니다. 얼음 덩어리는 필요할 때마다 녹여서 사용합니다. 커다란 얼음 세 조각이면 약 물 10리터가 확보됩니다. 무엇이든 짐이 되지 않을 만큼만 소유하는 게 원칙인 유목민들에겐 풍족한 양입니다. 몽골의 아이들은 걸음마를 뛰기도 전에 말 타는 법부터 배웁니다. 말이 세 살이 되면 조련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올가미를 맨 자작나무 장대 올가로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몽골의 말은 땅딸막하지만 빠르고 힘이 좋습니다. 말과 소통하고 때론 단호하게 제압하는 데 쓰이는 도구 올가는 그것을 다룰 자격이 된 남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척박한 땅이라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유목민들은 야생 동물들을 길들이고 소유하는 과정을 통해 초원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 왔습니다. 초원에서 고삐와 안장 없이 말을 타는 것은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유목민들은 황막한 자연과 대결하면서 소통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유목민은 하늘을 숭배합니다. 초원의 산꼭대기 곳곳엔 하늘을 섬기는 돌제단 오보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올가를 내려놓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오, 너와 어른들 캠놀기 주시오. 도리민설 놀기 주시오. 고스트와. 의식을 마친 할아버지가 앙카에게 자신의 올가를 넘겨줍니다. 말을 타를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이용하지만 동시에 자연에 대한 경외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발원해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이루며 오축해로 흘러가는 아무르강. 중국에서는 헤이룽강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르강 지류인 송화강변에 위치한 차간호. 차간호는 백색의 신성한 호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길이 37km의 이 호수는 12월부터 4월까지 얼어 있습니다. 눈을 쓸어내면 호수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칠순의 어부는 얼음 호수에 귀를 대고 소리에 집중합니다. 물고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얼음엔 물고기가 숨 쉴 때 뱉은 공기방울이 남아 있습니다. 어부는 물속 소리와 얼음에 남은 깊으로 물고기가 있는 위치를 파악합니다. 노인이 위치를 정하면 어부들은 구멍을 뚫습니다. 노인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영하 30도, 물속보다 밖이 더 추운 날씨. 물고기는 올라오자마자 얼면서 실핏줄이 터집니다. 차간호의 겨울 고기잡이는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입니다. 차간호의 고기잡이는 새벽 3시부터 시작됩니다. 작업은 추위와의 싸움입니다. 고기잡이는 50명씩 사계절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그물을 이동시킬 장대가 들어갑니다. 일은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물이 들어가야 할 차례.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물의 무게는 2톤. 썰매 바닥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밧줄을 묶고 말을 재촉합니다. 두 시간 후에 실랑이 끝에 그물을 작업장으로 옮깁니다. 총 길이 2km에 이르는 그물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얼음장 밑으로 모두 펼쳐야 합니다. 처음 들어간 얼음 구멍 양쪽으로 그물이 나오는 곳까지 200개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물의 이동은 장대로 합니다. 장대를 앞으로 이동시켜야 뒤에 연결된 그물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부는 다음 얼음구멍에서 장대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지막 구멍까지 그물이 전진하게 됩니다. 드디어 200개의 얼음 구멍을 통과한 장대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물을 매달고 있는 줄을 말이 끄는 도르래에 연결시킵니다. 노동은 말과 사람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빙판 때문에 미끄러워서 기계를 투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km에 달하는 그물을 끌어당기면서 밧줄을 맸던 허벅지엔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땀이 난 말은 열기를 식히려 논의를 뒹 겁니다. 이동식 오두막은 얼음판에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새벽부터 해질 녘까지 이들이 얼음판에서 일해 받은 돈은 우리 돈으로 만 원 정도. 이 호수에서 잡은 큰 물고기 한 마리 값도 안 됩니다. 써完钱你就到一天挣几十块钱써完钱就是他妈那个养家糊口就是
儿女的，那你不得啥？这老爷你不得干吗？哎呀，挺轻的。겨우내내이곳에서일하면1년수입의3분의1을법니다혹독하지만결국은찾게되는곳그것이차가넙니다드디어그물을걷어올립니다차가노오브에생기는이그물에달려있습니다무게가 6kg 에이르는큰물고기들이쏟아져나옵니다대부분잉어과입니다차간후에하루평균어획량은약4톤에이릅니다这样呢，就是说我们厂湖的鱼啊，密度是非常大，确实是不错，这个鱼质量是非常好。将来以后，去年达到吉尼斯纪录，南边都赶过来了，到这儿就要多出了，搁这往后，回着明天、后天、大后天，一网比一网多。새벽3시에시작된작업은해질무렵에야마무리됩니다사람들에게코네도마르지않는물고기를준차간호차간호는강의선물입니다4월원웅강얼음이풀립니다강은흐르고물은생명을불러들입니다앙카가올가를들고말몰이에나섭니다조원은새식구가늘어나고있습니다11개월동안새끼를잉태하고있었던어미선고가시작됐습니다양수가터진지30분새끼가가쁜숨으로초원의공기를마십니다어미는7살이고네번째출산입니다어미는새끼의털을핥아젖은몸을말려줍니다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두 시간을 버둥대더니 네 발로 일어섭니다. 이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쇠제드로미는 히말라야를 넘어 초원을 찾았습니다. 땅속에서 겨울잠을 잤던 타르박. 굴에서 나와 풀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과 함께 성장합니다. 말의 갈기는 봄에 가장 윤이 납니다. 겨울 동안 추위를 이기게 해준 갈기. 유목민은 봄이 되면 말의 갈기를 자릅니다. 겨울에 자란 털이 눈을 덮는 것을 막고 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갈기로 만든 끈은 무척 질겨 쓰임새가 좋습니다. 유목민의 아이들에게도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다섯 살이 되면 온 가족이 번갈아 머리를 잘라줍니다. 잘라낸 머리카락은 푸른 천에 써서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밤사이 양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양의 목엔 야생동물에게 물린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늑대가 유목민의 울타리를 넘은 것입니다. 봄은 새로 태어난 새끼들이 초원에 적응해가는 시기입니다. 웅덩이를 건너던 망아지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어미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조련하는 데 쓰였던 앙카의 올가가 이번엔 구제의 도구가 됩니다. 유목민들에겐 자신의 가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약속과 신뢰가 지켜질 때 이 초원에서 사람과 동물은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아무루. 세계에서는 아홉 번째로 깁니다. 아무르는 곳곳에 세계적인 습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르 습지는 철새들의 하늘길로 통합니다. 습지가 있어 철새들은 번식을 하고 장거리 비행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곳은 멸종위기 철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무르 습지는 인간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여름의 차가운 온은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차가노의 여름은 새제비 갈매기가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중국의 10대 담수호 중 하나인 차간호. 겨울에 두께 1m의 얼음을 뚫고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은 이제 호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고기를 잡습니다. 새들은 그물 안에 고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기잡이엔 겨울과 마찬가지로 2km의 그물이 이용됩니다. 여름 역시 새벽 3시부터 이어지는 강행군입니다. 하지만 겨울과는 달리 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작업합니다. 드디어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하루 어획량은 2만 마리에 이릅니다. 여름엔 주로 작은 물고기들을 잡습니다. 그물이 올라오면
세제비 갈매기의 움직임도 분주해집니다. 차가운 어부들이 여름에 잡는 물고기는 겨울에 주로 잡아올리는 잉어과 물고기와는 다릅니다. 덜 자란 잉어과 물고기는 호수로 돌려보냅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성장을 기다립니다. 얼음 속 고기들의 움직임 하나까지 기기울이던 어부의 감각은 여름 차간호에선 욕심내지 않고 돌려보내는 배려로 바뀝니다. 이 호수에서 2000년간 이어져온 사람과 자연의 대화입니다. 원흥강은 촌으로 흐르고 강 주변엔 빽빽한 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준 혜택입니다. 나무 위엔 말똥가리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태어난 지 약 보름. 아직 솜털이 보송합니다. 몽골리안 가젤도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해 왔습니다. 어미는 갓 낳은 새끼를 풀 속에 숨겨놓습니다. 늑대는 숲에서 굴을 파고 생활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새끼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앙카와 할아버지는 늑대굴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된 줄 내가 하라고 전에 밀트리고 괜히 그 어시지 어른들이 속고 전체는 어디 시딩 하루도가 밑니 물이 밑은 길이 어른들은 뭐 허탈하고 얼어 우슬거지 한 마디 말이 쉬대 인자 어른들 집도 속고 쉬. 인간과 늑대는 서로 오래 견제하고 또한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목민은 초원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야생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주변을 살피는 쇠제드루미. 초원에 알 두 개를 낳았습니다. 이 문들도 가서 저도 대신 더러운 게 언득을득 아 대 애매오면은 다나 더러운 게 언득을 하마가 얻듯 벗고서 더러 하랄 때 대 대미치스 다나 유야 애매오면은 그 실사긴 기마 먹동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과
두루미 둥지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도 유목민들은 둥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초원의 이웃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예의이자 규칙입니다. 권희는 습지 한가운데 흙을 쌓아 둥지를 틀었습니다. 물 위에 세운 요새인 셈입니다. 큰 고니가 포란 중인 둥지 건너편엔 유목민들의 터전이 있습니다. 쇠재 드루미는 한 달여 동안 알을 품었습니다. 마침내 알 하나가 부화됐습니다. 초원의 이웃들이 서로 배려하며 탄생시킨 새 생명입니다. 강은 풍요를 주기도 하지만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풀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동물들에게 굽이쳐 흐르는 강은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발이 네 개인 동물들은 배우지 않아도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물 건너기를 주저합니다. 유목민들이 겁먹은 염소를 한 마리씩 들어옮깁니다. 염소 무리가 강을 건널 때는 우두머리를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습성을 잘 아는 유목민들이 우두머리 염소를 강 건너편에 세워 유인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가을은 야생동물이 가장 살찌고 힘이 넘칠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숙련된 유목민이라도 말에게 밀리기 일쑤입니다. 봄에 태어난 망아지들이 어느새 근육이 붙고 탄탄해졌습니다. 앙카는 말잡이를 할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새끼 말이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목민들은 새끼말을 잡아 필요한 것을 얻어냅니다. 첫 짝이는 모성을 이용합니다. 어린 말을 메어두면 곧 어미가 새끼를 찾아옵니다. 유목민들은 새끼에게 젖을 먼저 먹이고 남은 젖을 얻습니다. 같은 곳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함께하는 말은 유목민에겐 삶의 동반자입니다. 유목민들의 겨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늦가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건초더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3,000마리에 이르는 가축들을 겨우내 먹이려면 건초가 1,000덩어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풀을 따라 이동하는 초원에서의 한 해살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겨울 초원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속엔 치열한 견제가 있습니다. 초원에서 목동의 역할은 가축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늑대는 늘 유목민 주변에 있습니다. 늑대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양의 무리가 동요합니다. 결국 늑대는 무리에서 뒤처진 양의 목덜미를 무는 데 성공합니다. 늑대는 말까지 공격했습니다. 오쯤에가 우리 늑대 오쯤에가 이게 이십 노르기 했대 때 다는 바로 뒤따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되시 너로 허리 긁자도 어디 되시. 어떻게 그랬으면. 늑대를 사냥하기로 합니다. 일행은 포수와 몰이꾼 두 무리로 나뉩니다. 총을 든 포수는 늑대가 뛰쳐나올 만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түнтігір, тәр тодға, тәр әңгір, тәр құлыпты соған. Нүктенің яңсыңыра, нәжен жүрі сұпсоге сұмай ісімінді. Мұрикундырын сұрилы жүрімі, нүктелі сұп баққұрын мұраңырығы амінді.늑대가 인간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능선을 넘어 몸을 숨기려 하지만 머리꾼과 늑대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갑니다. 포수가 매복한 쪽으로 늑대를 몹니다. 울타리를 침범한 대카는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늑대는 유목민에게 초원의 적이면서 동반자입니다. 자신의 가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초원에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오농 강가. 1년 중 가장 추운 날, 말을 단장시킵니다. 그리고 소년들을 말에 태워 보냅니다. 초원의 사람들은 소년들이 혹한과 미지의 길을 무사히 다녀오면 비로소 성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소년들은 자신의 말과 한 몸이 되어 초원을 달립니다. 소년들은 서로 경쟁하며 어른이 되어갑니다.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강은 초원을 만들었고 초원은 소년을 성장시켰습니다. 야생과 인간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곳이 초원의 오아시스.
아무르가 만든 땅입니다.